영국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브랜드 팔라스. 서울에 그들의 다섯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핫플레이스 압구정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팔라스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네네네.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서울 금호동에 살고 있는 최원근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네. 나오실 때부터 팔라스 옷을 딱 입고 계셔가지고 놀랐는데 평소에 좀 팔라스 팬이셨나요? 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패딩까지? 네. 패딩은 그냥 이번 겨울에 산 건데 좀 되게 편해가지고 즐겨 입고 있어요. 안 비쌌나요? 조금 비쌌어요. 네, 패딩을 네. 하나 좀 마음먹고 구매를 한 거라서 네, 근데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혹시 지금 팔라스 갔다 나오셨는데 어떤 제품 사시는지 자랑해 주실 수 있나요? 티셔츠 하나고요. 티셔츠. 네, 반팔인가요? 네, 반팔이에요. 이태리 감성이 느껴지는 이태리 감성. 네, 티셔츠의 폰트가 되게 이뻐가지고 여기 또 티셔츠 이렇게 이태리가 이렇게 있네요. 네, 뭔가 좀 이태리 스타일 감성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패딩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그 윈드브레이커 같은 그런 자켓이거든요. 네네. 특유의 팔라스스러운 그런 그냥 이런 얇은 자켓이거든요. 고어텍스 코듀라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얇은 자켓인데 이런 자켓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팔라스 팬이 느끼는 네. 팔라스의 감성이란 뭘까요? 일단은 그래도 수프림과 함께 제일 제품도 퀄리티도 좋고 콜라보도 되게 이쁜 거 많이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뻐야 되니까 이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 팔라스 가보셨는데 안에 특징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굉장히 넓고요. 네, 특히 1층하고 2층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2층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밌는 조형물들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거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꼭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그러면 팔라스를 가는 본인의 복장, 착장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착장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냥 너무 편하게 입고 나온 거라 그래도요? 네, 요거는 팔라스하고 코듀라 그리고 주냐 와타나베 콜라보가 된 거고요. 그렇구나. 이번 겨울에 이렇게 콜라보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하나 샀고 그냥 여기 이거는 다 그냥 추리닝입니다. 신발은 제가 편한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신발은 업템포 거고요. 업템포 올 화이트입니다. 모자는 이거 제가 되게 옛날에 산 건데 로스 프로젝트에서 나온 캡이에요. 약간 울 소재인데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뭔가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주변에서 볼 때마다 모자 모양이 되게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도 제가 엄청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슈렉.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두 분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온 커플입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의류 판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어떤 옷 혹시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진짜요? 두 분 다? 네. 사내 커플인가요? 네. 세상에. 다름이 아니고 오늘 팔라스에서 오셔가지고 나와서 네. 어떤 이유로 혹시 가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팔라스 매장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왔는데 살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커플로 맞추고 싶은 옷이 있어서 사고 나왔습니다. 대박이네. 혹시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이요? 네. 그럼 자랑 롱슬리브 하나 샀어요. 롱슬리브요? 네. 두 분이 커플로 맞추시는 것들이 좀 자주 있으신 편이에요? 네. 오늘도 약간 같이 산 건 아닌데 네. 이런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옷 입는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저희 아직 네. 못 들어와 봤는데 혹시 설명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지? 설명이요? 아쉬웠던 거는 생각보다 약간 팔라스 하면 생각하는 그런 삼각형 로고 있는 제품들이 하나도 없고요. 제품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전 예약도 좀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오늘 팔라스를 오는 커플에 착장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냥 약간 조던 맞춰서 신었고요. 가방은 슈프림 백팩입니다. 안에 후드티도 슈프림 박스로고 최근에 산 거라 네, 이번 시즌 거 슈프림 박스로고 입고 왔고요. 바지는 캐피탈 바지 코트 브랜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작해서 파는 곳에서 샀던 거라서 오르비 스토어라는 곳인데 장갑은 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겁니다.
저는 이거 신발 저희 그 매장에서 산 거고요. 그 매장에서? 네. 이거 바시도 그 매장에서 그 매장이라 얘기하시면 저희가 아, 나이키 매장.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이키라고 합니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그리고 안에는 그냥 핑크색 코드그라피 코드티고 네. 모자는 슈프림 박스 로고 모자고요. 코트는 파사드 패턴이라는 아. 제품. 사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이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가방은 아크테릭스에서 산 가방. 아, 역시 나이키 제품은 좀 다르네요. 오 마이 갓.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슈렉. 안녕하세요. 아니 팔라스 서울에서 나오셨는데 혹시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서울 올라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훈이라고 하고 네, 원래는 화성 살다가 올라왔어요. 혹시 네. 무슨 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웹소설 쓰고 있습니다. 우와! 저 소설가 처음 만나봐요. 아 네, 첩작품밖에 안 낸 초보라서 아직. 우와! 네. 그래도 소설가 처음 만나봐요 실제로. 와 진짜 대박 신기하다. 네, 소설가로서의 본인의 룩 오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식스 신발 이거 옛날에 봐가지고 이뻐가지고 님버스라는 모델인데 이게 좀 많이 신더라고 사람들이. 다행히 리셀가가 많이 붙기 전에 원가로 구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대박이네요. 바지는 이거 자라에서 나온 건데 이쁘더라고 이것도. 포켓 많아서 샀고 이거는 챔피언이랑 스프링 콜라보했던 옛날 건데 그다음에 후드는 아워파스라는 국내 브랜드거든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요새. 잠실 쪽에서 팝업했을 때 걷다가 봐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바로 겟! 가방은 그 유니클로랑 유라인 디자이너 르메르 맞아요. 르메르. 그분 콜라보했을 때 예뻐가지고 바로 건졌고요. 모자는 코스트였나? 킬로? 킬로? 아 코스트코 킬로. 아 이거 브랜드 제작자님한테 죄송한데 네 아무튼 거기서 보자마자 또 바로 얻었어요. 플러스의 무드와 잘 맞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 좋고 혹시 안에 팔라스 갔다 오셨는데 네. 그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은 없으셨어요? 있었는데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럼요. 가격대가 좀 나가서 비쌌구나.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와야겠다. 에소설로? 네 에소설로 성공하면 다시 와야겠다. 시우레. 저희 팔라스에서 나오셨거든요, 맞죠? 네. 제가 또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이신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취준 중에 있는 김유경이라고. 쉽지 않은 여정 중이시군요. 네. 오늘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팔라스에서 어떤 제품 사셨나요? 반팔티 두 개 샀어요. 어떤 제품인가요? 여름에 입으려고 샀고요. 이번에 24SS 반팔티 두 개 샀습니다. 원래 팔라스 팬이셨어요? 아니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아는 언니가 응모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운 좋게 돼가지고 응모 당첨되셨어요? 네. 너무 잘 됐다. 앞으로 팔라스 많이 사실 건가요 그럼?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픽이 예쁜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응모해야지 살 수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혹시 안에 가서 좀 구경 좀 하셨나요? 네.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근데 올해 나온 것 중에 솔드아웃 된 거 말고는 다 있기는 했어요. 괜찮으셨군요. 저희 솔드아웃 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그 유튜브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멋들어진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멋들어지지 않아서 아 멋들어지시는데 왜? 저희 멋들어진 사람만 하기로 하거든요 또 인터뷰 그래가지고 또 소개 부탁드리는데 오늘 착장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느낌으로? 취준 느낌으로 따뜻함과 편안함만 챙긴 신발은 어떤 거예요? 따뜻한가요? 아니요 따뜻하진 않은 호카인데요. 호카구나 그냥, 네 근데 아무래도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니까 많이 걸어야 돼서 편한 신발 신었어요. 호카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 본디 세븐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본디 세븐? 이거 혹시 착용감 어때요? 솔로몬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괜찮구나. 오히려 이제 살로몬 샀거든요 요즘. 왜냐면 그게 발볼이 좀 좁아서 전 발볼이 넓어서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는 호카를 추천한다 하십니다. 패딩은 너무 써있는 K2. 네 맞아요 K2 입으셨고요. 안에는요? 안에는 그냥 보세 후드 집업이랑 아 이거 일요일날 샀던
팔라스 긴팔티. 팔라스 팬 아니라면서요? 안 산다면서요? 샀는데 네. 이제 응모를 해야지 살 수 있으면 후회는 잘 모르겠어요. 가방 혹시 어떤 건가요? 오클리의 치킨 싱크예요. 치킨 싱크요? 네. 그 네. 치킨? 키친? 치킨 싱크? 키친! 치킨. 인터뷰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취준생으로서 다짐이 있다면? 어떻게든 해낸다입니다. 어떻게든 해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맡겨주세요. 슈렉!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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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스 다녀오셨는데 혹시 네. 어디서 오신 누군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서대문구에서 온 장성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현재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니 오늘 근데 스타일 너무 좋고 얼굴 완전 조그맣고 잘생기셨는데요. 근데 진짜 그냥 학생이세요? 네. 뭐 이런 학생. 일 하시는 거 아니고? 네 아닙니다. 진짜 모델계에서 굉장히 아쉬워할 인재시네요. 오늘 혹시 오늘 팔라스에 온 스타일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오늘 편하게 코디를 해봤고요. 통 넓은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에 최근에 산 패딩 자라에서 샀습니다. 또 같이 온 친구한테 받은 모자로 마무리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신발은 닥터마틴의 첼시 부츠. 오! 이거요. 예쁜데요? 이게 처음엔 불편한데 많이 신고 길들이다 보면은 발에 착 감기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혹시 팔라스 갔다 오셨는데 팔라스 네. 안에는 어땠나요? 일단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또 오랜만에 팔라스 옷을 직접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하셨는데 좀 종종 보시는 편인가요? 학생 때 돈을 긁어 모아서 한 벌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셨던 제품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너무 해져서 이제 제 손을 떠나갔습니다. 갔나요? 네. 슈렉! 슈렉! 오늘은 팔라스 서울에 방문한 분들의 착장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솔드아웃에서 지금 팔라스를 만나보세요. 안녕!